음들을 이제 쌓아서 코드를 만들게 되죠. 최소한 화음이 되려면은 음이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음이 최소한 세 개는 있어야 돼요. 이제 코드라고 하면은 음을 세 개씩 보통 이제 쌓아서, 그러니까 3도씩 쌓으면 돼요. C 메이저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드가 이제 얘기가 되려면은 근음이 있어야 돼요. 근음은 이 코드에서 가장 아래의 음을 뜻하거든요. 지금 도가 여기 있죠? 그래서 C, 코드의 배열, 미솔, 메이저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음의 배열이 달라서 여기 플랫이 붙는다 그러면 C 마이너 코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지만 루트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도, 3도, 5도가 있으면은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C를 기준으로 좀 해볼게요. 3화음은 크게 4개가 있어요. 자, C가 있고 도, 미, 솔이죠. 도에서 미는 장3도예요. 도랑 솔은 완전 5도. 장3도랑 완전 5도가 있으면은 메이저 코드입니다. C 코드다, D 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C 메이저 코드, D 메이저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메이저를 생략해서 관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3도 대신 단3도가 된다. 그러면은 C 마이너 코드가 돼요. 다시 장3도로 돌아와서 장3도랑 즉 5도가 있다. C 어그멘티드 코드가 됩니다. 단3도랑 감 5도. 둘 다 플랫이 붙으면은 디미니시 코드가 돼요. 일단 메이저 코드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3음이 반음 낮아지면은 마이너에서 또 5음이 반음 낮아지면은 디미니시, 다시 메이저로 돌아와서 메이저에서 5음이 반음 올라가면은 어그멘티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D 메이저 코드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D 메이저라고 하면은 일단 루트가 있을 것이고 장3도랑 완전 5도가 있으면 되죠. 레에서 이제 장3도가 뭔지 생각해 봐야죠. 레에서 장3도는 파샵이 되죠. 레에서 완전 5도는 라, 그렇죠. 요거예요. 그럼 D 마이너를 만들고 싶다. 3음을 반음 낮추면 되죠. 지금 샵이 된 상태니까 샵 상태에서 반음 내밀면은 그냥 샵이 없어지죠. D 마이너는 그냥 레 파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디미니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렇죠. 레 파 라 플랫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레 파 샵 라 있죠. 자, 여기서 어그멘티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라샵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7화음은 훨씬 복잡합니다. 음이 4개가 붙으면은 7화음이다. 그래서 세븐스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4개 붙어서 이제 4화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메이저 7, 7, 마이너 메이저 7, 마이너 7, 마이너 7 플랫 5, 디미니시 7 이렇게 있습니다. 메이저 7 보면은 메이저 코드에서 장 7도가 들어가면 돼요. C7은 메이저 코드에 단 7도가 얹어 있으면 돼요. 마이너 7은 마이너 코드에 단 7도가 얹어 있으면 돼요. 마이너 메이저 7이 있어요. 마이너 코드에 장 7도가 붙으면 마이너 메이저 7. 그 다음으로 볼게. 마이너 7 플랫 5예요. 마이너 7 코드에서 5음이 반음 낮아진 게 마이너 7 플랫 5입니다. 디미니시 코드에 감 7도 얹어 있으면은 디미니시 7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미니시 7은 감 7도고 마이너 7 플랫 5는 단 7도죠. 그래서 마이너 7 플랫 5는 하프 디미니시 코드라고도 불러요. C 코드가 도, 미, 솔이었잖아요. 근음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를 한 옥타브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 솔, 도 코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솔, 도, 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면 슬래시 코드가 돼요. 그래서 C, On, E C 코드인데 E 음이 제일 낮은 음이 되게 해라. 혹은 C, On, G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이런 슬래시 코드는 왜 쓰느냐. C, G, A-C, F, E-D-G 이렇게 있죠. 근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슬래시 코드를 바꿔버리면은 근음을 이제 선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근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되는데, 이걸 슬래시 코드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선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율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걸 라인 클리셰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인 클리셰 같은 베이스 진행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은 페달 포인트라는 것도 있어요. 보여. 그 놈이 이제 계속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자, 다이아토닉 코드는 뭐냐면은, 자, 스케일은 도레미파 솔라시도예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냥 이 조성대로.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솔시레, 라도미, 시레파. 이거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조성감이 있다. 그 얘기는 즉슨 다이아토닉 코드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B, 디미니시. C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B 디미니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저희 화성학 공부할 때는 깜지 써요. 자, 3화음일 때 이렇게 나오죠. 7화음도 나옵니다. C 메이저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 7, A-7, B-7+5예요, 여기는. 이거는 들어보시면은 다이아토닉 코드를 쓰는지 다이아토닉 코드를 안 쓰는지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진행을 한번 들어볼게요. C, D-G, C 있죠? 다이아토닉 코드죠? 요게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 그러니까 3화음을 가지고 만든 거고, 다이아토닉 코드 7화음을 쓰면 느낌이 이제 조금 달라지고.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뭔가 동요 같은 거를 만든다 그러면 3화음을 쓰시면 되고, 선율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7화음을 쓰시면 돼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7화음이라고 더 좋은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볼게요. 보시면은 A7이 다이아토닉 코드에 해당이 안 되죠. A 마이너가 돼야 되는데 A7이 나온다. 그러면 A7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볼게요. A7을 딱 들었을 때 어?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제가 다이아토닉 코드가 거의 없죠. 그러면은 조성감이 완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딱 들었을 때 어? 이런 느낌이 이제 드셨으면은 조성감이 이제 아시는 거죠. 곡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익숙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다이아토닉을 최대한 이용해서 곡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내가 멀리 떠나는 좀 몽환적인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서 많이 벗어난 코드를 많이 쓰면 되는 것이고.